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난밤 그가 고백한 대로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밤을 새워서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가지고 하루를 마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뜨거운 지역이니까 물고기를 주로 밤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이 베드로에게는 그가 하루 종일 수고한 한 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하루는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실패한 날입니다. 어부가 빈 그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난 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루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려라,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지난밤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말한 바대로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의 생애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실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베드로는 주님 만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5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하루인데 어쩌면 지난 한 달 우리가 참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난 한 달도 어쩌면 빈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6월을 맞이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알든지 또 우리가 아는 나의 그물이 비어있든지 차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 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나의 빈 그물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물고기 잡는 업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복되고 귀한 뜻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래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을까?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관례적으로 밤에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시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날이구나, 그죠?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끝났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죠, 그죠? 베드로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지난 밤 하루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지난 밤에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 실패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실패는 아니죠. 예, 남이 아니더라도 아멘 좀 해요, 그냥 아멘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실패야 라고 말하지만 그 실패는 언제까지 실패냐면 지금까지 실패라는 것이지 영원히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좋은 말은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그럴까. 우리는 시간의 규범, 우리의 시간의 이 정함을 우리가 언제나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실패했네라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하루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이 어찌하든 우리가 지난 한 달은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기준일 뿐이고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난 한 달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한 달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6월이라고 뭘 새로워질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들의 그물이 어떠하든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택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오늘은 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이제 마친다. 여러분 어부들에게서 그물을 씻는 게 얼마나 그게 큰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걸 보면요 며칠을 가고 있어요. 며칠 한 번 바닷가에 나가려면 그냥 배만 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물을 다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어장을 마치고 나면 또 그물을 손질하는데 또 며칠을 보냅니다. 보름씩 이렇게 그물을 손질해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그물을 씻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끝났어요? 예, 지난밤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 잡았네. 실패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시간을 초월하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아라고 말하자, 주님 우리는 지난 밤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실패가 최선을 다했을 때 더 안타까워요, 그죠? 내가 조금 부족했다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다 힘을 쏟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큰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그물을 던져본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다 그래요. 우리는 늘 그런 걸 앞세우지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았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구야 그래요. 실패한 것도 자랑이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다 해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늘 처음 그물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자고 나고 자라고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던 사람이죠. 내가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물고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한 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도 빈 그물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직 사람과 세상에 근거하지 않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 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전부였고 그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은 그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 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정한 가치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혀야 새로운 길로 갑니다. 가는 길이 뚫린 사람들, 가는 길이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인생에 내 길이 막혀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인생에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찾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자기 인생에 물고기 잡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를 이 대한민국 대전 한빛교회에서 여전히 불릴 줄을 베드로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언젠가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꼭 한 번은 이스라엘을 가면 꼭 이 갈릴리 호수를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그 갈릴리 호수를 한번 투어하는 그런 일정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 호수이구나. 꼭 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심은 꼭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정심을 먹게 되는데 식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구이를 꼭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잡히는 생선을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또 야, 이게 베드로 고기냐 그러는데 원래는 베드로 고기 아니겠죠. 이 누가복음 5장 때문에 베드로 고기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아마 베드로가 그의 소원대로 매일매일 물고기가 잘 잡혔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지난밤 빈 그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복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물고기가 필요 없는 인생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게 복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도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아, 그럼 그렇게 사시든지. 아멘. 돈이 많은 게 복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복이에요? 알아서 사세요. 기도드립시다.